자, 오늘도 암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떠리포 뭔데? 녀석들이고 이 녀석들이 감히 암살자에게 나쁜 놈들이 이 녀석들이 뭐 이 녀석아 찾았다 시트로그저이 주서 가자 나쁜 놈들이야 저놈들 뭐지? 쟤네들이 템플 기사단 걔네들이잖아 그쵸 맞죠? 나쁜 놈들 아님? 진행하려면 인명상태가 되십시오 어? 나 뭐야 누구한테 걸렸뜸? 저 앞에 누가 나 보고 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아 뭐야 아 비켜 스토리 해야돼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신경쓰지 마시고 가만있으면 날 죽일 놈들이야 여자라고요? 아니라니까 나쁜 놈들이니까. The aura of death surrounds thee both. 아 어저께 봤던 거 바로 이어가구나. 좋네. (웃음) 둘 다 남매예요. 네. 당구치기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You know I never asked your names. 내가 찰스 디킨슨인가? I'm Evie Fry. 작가? This is my brother Jacob. 일단 여자가 누님이고. Do you believe in ghosts? Not particularly. Yes. I'm skeptical myself. Here we are, in the world's most advanced city, yet its citizens are so enthralled to the supernatural, they leave themselves vulnerable to. 여기 영국 런던이 배경이에요. Which is why. 1860년대. The Ghost Club. The first society in the world to look systematically at the phenomenon. Because truth, like a spirit, must be cajoled before it will reveal itself. Will you join us? Sounds absolutely ridiculous. Why not? It does sound intriguing. 중세 아니고 근대라니까 근대 1860년대야 한 100년밖에 안 됐어 중세가 어디까지 피습 사건이 있어가지고 피살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명탐정이 돼야 돼요 근데 제이콥 멍청해가지고 이거 못 찾을 텐데 주인공은 여자를 교체하자고 그럴까? 근데 얘는 좀 멍청해가지고 역해로 바꿔야 돼 뭐야 이거 역해 안되는 퀘스트네? 이비로 바꾸기가 안되네요? 얘로 해야돼 이비는 안돼 거의 제이콥으로 하는게 많은건가? 네 뭐 파네 여기 안에서 피살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는거야 근데 피살 가능성이면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살인자가 찾는게 아니고 지금 당할 수 있는 사람, 피살을 당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거 아니야? 아니 피살을 할 수 있는 사람 찾으라는 거야? 이거 뭐야? 이쪽 집은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 여기 애들 누구 있다? 자명 모드. 수사를 해야겠어. 우리 주니어도 수사할 때 냄새부터 봤거든요. 냄새를 맡아야 된다고 자기가 개래.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냄새부터 맡아야 된다는데. 뭐 수상한 놈 있나? 어? 저 빨간 놈 있다 저쪽에 이쪽에 나쁜 놈들 많구만 저기 초록색 착한 애도 있고 빨간 애들이 이제 나랑 싸우는 애들이고 저 초록색에 있는 사람들은 뭐지? 아 저기 있군요 노란색 어? 뭐 뭐야 빨간 애 살인사건이다 아이고 하, 늦었네 스토리인가? 살인이라니 어? 안 죽었구나 죽었는 줄? 개와 진행하려면 인명상태가 되십시오 저놈들이 날 봐가지고 좀 숨어있을게요
저 노란색 수치가 없어지면 됩니다. 아, 조용히 봐. 알았어요. 제가 지금 탐정입니다. 기다리세요. 됐어? 없어진 건가? 정말 끔찍했어요. 붉은 눈, 기다란 손톱, 거기다 웃음소리.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놀라서 달아났죠. 이상한 웃음소리에 손톱이 길어? 피해자들 찾는 거군요. 오줌소리? 뭔 소리? 정답은 채번개다. 누구야? 천재인데? 그래, 기다란 손톱. 이상한 웃음소리. 채번개 아니야. 딱인데? 아니야, 일단 한번 더 찾아보죠. 어딨지? 노랑이 찾아. 저쪽에 있다. 피살 가능성 있는 사람 보호하기. 아, 제 보호함대? 오케이, 제가 보호해드리죠. 어? 야 빨리 당하고 있어. 야 빨리 보호해야돼. 안돼. 아! 누구야 이거? 이상한 뿔 같은 게 있어. 더 안 된대. 아씨. 뿔 뭐지 저거? 저놈이 살인자인가 봐. 저기 있다. 맞죠? 보호할게 내가. 내가 등 뒤에 서 있어야지. 이놈 봐라. 녀석이 파하 하. 뭐야 이거? 사무라이야. 뭐야 이번 사무라이야. 야 6레벨이야 엄청 높아. 내가 못 이기겠는데. 나 피살다. 경찰 좀 불러주세요. 경찰 좀. 드럽게 세네. 막아야 돼. 왜 안 막? 와 이렇게 반응이 빨라. 경찰 좀 불러줘. 서영. 뭐야? 어디 갔어? 도망갔어, 이놈. 아, 총을 쏴버렸는데. 6레벨이야. 나 지금 한 3레벨 정도 되는데. 4레벨인가? 어디 갔지? 스프링 힐드 잭에 흔적 조사하기. 레벨이 높아, 이 녀석. 아, 센 놈인데? 저놈이 살인마인가 봐요. 스프링 힐드 잭. 진짜 잭터 리퍼인가? 여기 뭐 있다. 발자국 잡았다. 키높이 깔창 놓고 갔네. 봐봐. 끝이야? 아 발자국. 발짝 여기 계속 쫓아가. 뭐야 이게 다리. 발 왜 이렇게 더러워. 저쪽으로 갔다 녀석. 간다. 저기 안으로 들어갔어. 여기도 조사할 게 있네요. 이거 뭐야? 벽에 손톱 자국? 위로 올라갔네요. 아 손으로 휙 하면서 올라갔나 보다. 울버린도 아니고. 저쪽에 표시 있고 저거 먹는 거 있다. 저 먹으면 좋은 거. 이거 어떻게 먹죠 근데? 먹으면 개 좋은 건데? 응? 형 어떻게 먹어? 애매하게 위에 있냐 저거? 저거 안 먹어도 되죠 여러분들? 저거 뭐 모아서 업적하는 거라던데? 뭐야 로고? 잠깐만. 그냥 점프하라고? 점프가 없어. 먹으면 개 좋은 거야? 그냥 100%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까? 아 이거 그냥 수집이야? 아 꺼져 안 먹어. 저딴 거 먹으면 끝이 없습니다. 어딨지 근데? 흔적이 없어졌단? 살인자를 찾아야 됩니다. 저 곤무집행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볼게.
위에서 흔적이 끊겼거든. 여기서? 아, 여기서 어디로 갔네. 저기 있다, 저기 노란색. 그쵸? 저쪽, 오른쪽. 이쪽. 위에서 볼 땐 보였는데? 아, 저기 있다. 누가 총 쏘는 거야? 이쪽. 여기 안으로 들어갔네. 잠깐, 신발. 아, 상자. 이런 거 먹어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 저 위로 올라갔네. 저 위에 6레벨 저놈이다. 찾았다. 저기 이거. 너지? 어? 일로와, 납치. 납치, 일로와. 너야, 너. 이놈입니다, 이놈. 납치했어. 왜 지붕에 계시죠, 신사님? 왜 지붕에 계시는 거죠? 잠깐만. 가만히 있어. 일단 가만히 있어. 이거 좀 조사하게. 이제 잡았다. 아! 아, 이놈 마, 오! 레벨. 데미지. 뭐야? 나 지금 안 눌러져요. 키가 안 눌러져. 뭐야? 어? 키가 안 눌러지는데? 아니, 힐 먹어도 힐 안 눌러져. 네, 못 먹었고요. 안 먹어, 씨. 그 다음에 여기였나? 건물이? 여기 위에. 일단 먼저 조사부터 하자. 나 때리기 전에. 오케이. 때리지 마. 버 걸려. 제발. 아, 또 왜 그래. 맞아. 됐다. 빨리. 아, 씨. 자, 좀 밀어버리자. 저쪽으로 가주시겠어요? 저 퀘스트 해야 돼. 자, 밀어버려. 헉, 뭐야? 쟤 아닌가? 죽었는데? 응? 기절한 건가? 쟨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다음 흔적. 야, 왜 그대 지붕에 있어? 사람 오해하게. 어? 왜 지붕에 있냐고. 저쪽이네. 죽은 건 아니고 기절. 어. 아니었어. 저기 조사 뜨잖아. 뭐야, 천장에 있었어. 여기 있네, 여기. 아, 발자국. 자, 여기까지. 이건 좀 편집 좀 해주세요. 아, 이렇게 이게 여기 있는데 이걸 못 찾아가지고. 모여진 곳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경비수가 엄청나고 안에는 마스크를 쓰는 놈이 있다. 비밀 입구 찾기. 그래, 지금부터인데. 지금부터 비밀 입구로 찾아야 되거든요? 저 안쪽으로 가는 거. 야, 근데 이게 가까이 오면 없어졌어. 이건 버그야. 이거 필시 버그가 분명하다. 유튜버들아, 우리는 매웠다 그런데. 아, 채팅하지 마. 그것도, 저것도 편집해주세요. 저 채팅도. 유튜버들은 모르게 해야 돼. 우리끼리만 당하면 되는 거잖아. 어? 다 맞네, 저기 사다리. 결국엔 사다리 맞네. 결국엔 절로 가는 거였어. 누가 안내라 그랬냐? 나와. 여기 맞구만. 어이? 여기도 맞네? 다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 암살이고 뭐고, 너네 무쌍이다.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다. 너무 가까이서 들렸어? 컴온. 한 놈을 암살해주고. 막어? 뭐야? 안 보여. 총 쐈어. 와, 엄청 쎄 총. 죽여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피친다. 총 때문에 무쌍하기가 좀 힘들긴 하다 이제. 어 뭐야? 뭐해? 너 스프링 힐드 돼. 야 지금 아닌데. 나 피 없는데. 야 채워. 아 안돼. 전투에서 탈출해서 체력을 회복하십시오. 어, 나 피가 한 대만 맞으면 간다. 아아아 이때우냐. 아 당했네 씨. 이게 이렇게? 저놈이 살인자야, 살인마. 아, 암살 안 됐네. 빨리 죽여. 한 놈 남겨놓고 빠졌다가 다시 옵시다. 피가 별로 안 달아, 봐봐. 엄청 빼, 한 20대 때려야 돼. 아우, 죽어 좀! 더럽게 안 죽네, 진짜. 쟤네 암살로 죽이자잉. 모른 척 하긴 해. 자! 왔다. 맞짱 이길 수 있겠지, 만피인데? 스프링 힐드 잭. 아직 나 못 봤는데? 지도 연막 때문에 안 보여서? 못 봤어. 뭐야? 나 모르. 어, 뭐야? 아, 버그 걸렸다. 버그 걸렸어. 숨어서 버그 걸렸나봐. 아, 그냥 싸울 걸, 그냥. 자, 지금 풀렸다! 하나, 자, 자, 오자, 오자! 후아! 아, 아. 오, 저 이렇게 다 했어. 어, 뭐야, 반격. 오. 개잘 싸움. 피는 안 참? 아니야, 저 무기가 있어요. 그 뭐지? 주먹이 그 너클이야, 너클. 이거 하면 이게. 근데 얘가 암살이 안 되네. 암살이 안 되게 돼 있네. 그쵸? 아, 나 체력 회복약이 없는데. 뒤져. 찾아보자, 체력 회복약 있나. 있어? 탄환? 야, 저 체력 회복약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 총 있는데 약해요. 아, 없네. 총을 한번 머리통 맞춰볼까? 나이스, 반피. 도망가, 도망가. 헤드샷이니까, 세지. 피 좀 찼다. 이거다. 레벨이 안 되면 컨트롤러. 머리를 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졌다. 살인자요. 일로 와, 일로 와. 쓰러다 한 번 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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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치했다. 완료. 다이나마이트로 광신자 처치는 뭐야 저거. 아니 경험치 왜 이렇게 안 줘. 어려웠는데. 좋습니다. 다음 퀘스트. 이거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잭 더 리퍼 맞아요? 버그 플레이라뇨. 완전 간지 플레이였지. 아닌 것 같은데? 잭 더 리퍼? 갑시다. 그냥 허접인 것 같은데? 깼다. 스킬이나 찍읍시다. 아, 힘들었어. 스티커 못 찍는구나. 1포인트 밖에 없어서. 나 다음 퀘스트. 인성 대폭발린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릭스 결함. 여긴가?
다음 캐스터 어딘가? NTC. 이거는 무슨 마차 캐스트고. 기차 내 은신처로 가기. 여기로 이동합시다. 일단 기차 내로 가서 저 체력약 좀 살게요. 체력약이 없으니까 힘드네. 아니 인성 대폭발님 초콜릿 100개였군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빙빙. 고마워요. 뭐야? 빠른 이동 맞아. 로딩 하잖아. 이게 뭔 빠른 이동이야. 아, 로딩 극혐이네. 좀 빠르구나. 바로 이동해야지. 네, 다음 로딩. 네, DL파인데도 로딩이 있네. PC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맞다, 금고에서 수입 회수해야 돼. 1000달러. 그래야 여기 계속 쌓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저 가운데 있는 애가 대빵이거든. 쟤를 죽이기 위해서는 다른 퀘스트를 깨야 된다. 맞죠? 아, 템 좀 사자. 여기 안에 템 사는 데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 옷 갈아입는 데고. 우리 편이야 이거. 우리 조직. 조직 이름 뭐였더라? 루카스인가? 얘네들 막, 아니 근데 조직 대빵이 맨날 일하고 얘네들은 놀고 먹네? 웃기는 놈들이네. 장비와 무기 접근. 어? 아 나 이제 이거 찰 수 있군요. 이거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내가 이제 5레벨 되면 이거 하나 만들었거든요? 아 돈 주고 사는 건가 보다. 에이 3,000원, 4,000원 드럽게 비싸니 씨. 필요 없어. 나 지금 하나 만들어놔서 저거 오래 되면 저거 끼면 되고. 얘는 뭐하는 암시장? 암시장이 우리 거기에 있네. 모두 보충할게. 체력 회복약 두 개밖에 없어. 환각 다트랑 체력 회복약이 제일 중요하거든. 이거 보충하고. 그 다음에 저기 또 뭐 있나 한번 봐야겠다. 루크스 단원들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그렇긴 해. 기념품 접근? 같이 술이나 마십시다. 비공개 승리 확률? 이게 뭐지? 아 이거 그건가 봐. 내가 뭐 이기면은 여기다 무슨 여기다 걸어놓는 건가 봐. 상패 같은 거. 내법 좀 하긴 해야 되는데. I need a wee bit of advice. 추적자 추적. 기차 내 은신처. 아그네스의 추적자를 기차로 다시 유인합니다. 전체 동기화 보너스 XP 100, 보상 660. 이런 건 금방 하나? 저 레벨업용 퀘스트인 것 같은데? 여기는 상자 확보 작전. 이게 메인 퀘스트 맞죠? 사냥꾼의 망토 주고. 우리 이비. 이건 뭐야? 깽당 업그레이드? 일단은 경찰 매수부터 할까? 지금 딱 5,000원 있거든요 저? 보시면 딱 5,000원 있는데 경찰이 뭐 말하면 나 자꾸 때린단 말이야. 너무 귀찮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돈 낭비겠지? 리틀 크루스. 런던 최고의 어린이들은 도둑입니다. R1을 사용해서 어린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면 더 좋은 약탈 아이템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완전 조직이네. 얘네 앵벌이 아니야. 소매치기 아니야. 얘네들이랑 이제 저기 얘네들 이용해서 돈 번다는 얘기 아니야. 환각의 도시. 이건 뭐야? 환각 다트 50% 할인.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더 싸게 할인. 술집 투자. 런던의 술집을 구매해 30분마다 기차 내 은신처 수입을 500 높이며 금고에 저장 가능한 금액을. 이건 돈이 돈을 부르네. 루크스 훈련. 루크스 마차 감시자. 루크스 마차 고장내기. 얘네도 훈련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1,000원밖에 안하네. 1,000원에 50. 이거 업그레이드 할게. 가끔 도와주거든 패싸움 할 때. 왜 누가 또 어그로 끌어. 누가 탑이 바르네. 뭐 이 게임 뭐 따라한대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네, 어시스 크리드 하는 거 따라해가지고. 이상한 애들이 많. 저런 건 그냥 어그로예요 여러분들. 그쪽 팬도 아니고 어그로야 어그로. 나 이거부터 해볼게요. 레벨업도 좀 할 겸. 추적자의 추적.
These past few days when I've been doing my round, some bampot starts following me. Nervous looking laddie. He's up to no good. Tell you what, do your rounds as usual. If he appears, I'll keep an eye on him. 따라 태어났다고 욕할 짓을. Put him into the train. 광신도지, 광신도. 이건 이비로 플레이하네요. 이비는 이제 잠행에 특화돼 있어. 유튜브에도 그런 댓글 많아요.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이거 누구누구님이 하신 건데 님 왜 하심? 따라 하심? 뭐 이러면서 그 처음에는 아니요 이거 제가 먼저 했는데요나 아니면은 신작이라 하는 건데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나중 가니까 답도 없더라고. 그런 애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이비 스킬 10개나 있거든? 얘는 잠행 특성으로 찍을게요. 납치한 적은 탈출 시도하지 않습니다. 선제 공격. 공격하면 더 큰 피해. 요거나 찍자. 이비가 잠행 쪽에 마지막 특성을 찍을 수 있고요. 야 뭐야 이비 이렙밖에 안 됐어? 그럼 아까 걔 남자애가 격투 쪽에 마지막 스킬을 찍을 수가 있어. 여기 이게 격투 쪽 마지막이고 여기 이거는 이비밖에 안 되는 거. 잠행 능력치. 잠행 능력치 하나 더 찍고. 얘는 무쌍 아니야. 얘는 이제 잠행으로 할 거야. 칼의 달인. 단검을 투척하면 적을 기절시킬 수 있다. 다중 살해 시에는 투척 단검이 자동으로 복구된다. 뭐야? 칼이 무한이란 얘기예요? 칼로 죽이면? 암살자의 발걸음. 착지 시에 소리가 안 나고 이동 시도 소리가 안 난다. 자물쇠 열기. 마스터 키를 제외한 모든 문을 열 수 있다. 일단 이거 찍죠. 수압해서 못 여는 데 있으면 이걸로 열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4개 있거든요. 칼의 달인 두 번째는 이비는 투척 단검 두 배 더 많이 소지할 수 있으며 더 큰 피해. 칼의 달인 가자. 칼의 달인 2까지 가면 좋을 듯. 이거 몇 포인트 필요해? 이거 4포인트야? 이제 2 남았어. 납치한 적은 더 이상 암살자의 발걸음 이것도 할까요? 이동 소리가 안 난다는데 점프해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동 소리가 안 나니까 암살로선 굉장히 필요할 거. 얘는 이제 싸우면 별로야. 싸우는 것보다는 암살하는 게 더 좋아요. 여자로 할 때는 암살, 남자로 할 때는 맞짱 이런 식으로 갈게요. 꾸꾸리, 쌍화 꾸꾸리랑 상급 꾸꾸리도 생겼네. 상급 케인소드. 치사율이 떨어져. 공격이랑 기절은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암살할 거니까 치사율이 높은 게 좋을라나? 지금 치사율이 제일 높은 거는 그냥 꾸꾸리인데 업그레이드나 할까 이거? 지금 살 것도 없구만. 이건 뭐야? 와 이건 좋은데 지금 6레벨 정도는 돼야 되네. 그냥 꾸꾸리 500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 업그레이드 미리 보기. 아 그럼 일식 오르는구나. 500원에 일식이면 개이득이네. 쌍화 꾸꾸리 업그레이드하고 한 번 더 업그레이드 가능한가? 한 번밖에 안 되는군요. 템 찰 거 있던가? 제작해야 돼. 간지나는 망토 없고요. 아까 막 주순 거 있는데 다 제이콥이 쳤나? 남는 거 있을 텐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색깔 간지나는 거 있나? 네. 장비 도구 다 했어. 고 갑시다. 만나기로 한 장소로 이동하기. 680m. 이런 거는 이제 빠른 이동. 간지나게 빠른 이동. 여기죠? 빠른 이동 하려면 여기 근처에 빠른 이동 하시는 데 있나? 여기로 가야 되거든? 기차가 자동으로 도나? 근처에 갔을 때 딱 뛰어내리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봐봐, 가고 있잖아, 그쪽으로 지금. 열차 밖으로 뛰어내리면 죽냐고요? 안 죽어요. 내릴 수 있어. 기차가 좀 가니까 굳이 내려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있다가 금방 가네. 여기 이러고 있다가
도착하면 근처에 도착하면 내리는 걸로. 여기가 우리 은신처야. 우리 기지라고 볼 수가 있지. 솔직히 뛰는 게 빠르다고. 뛰다가 걸리면은 또 싸워야 되니까 안전하게 가자. 기관사 암살하자고요? 아니 우리 은신처라니까? 우리 편이야. 여기 다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고용한 애들이야. 기차 더럽게 느려. 근데 잠깐만, 달리기가 더 빠르잖아. 여긴 안전하잖아. 여긴 나쁜 놈도 없고 달리기가 더 빠르. 달리기가 더 빨라.